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멍청한 다크 어벤져가 넘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나에게 걸맞는 최고의 RC카다. 미켈란젤로의 다비스. 스피턴! 또다스! 트랙이 좁은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핑계대지 마. 네가 회전하는 게 계속 늦잖아. 핑계가 아니라 정말 좁단 말이야. 큰일 났네. 실제 트랙은 다 좁다는데. 다음은 나성 코스. 바람 바람 가속! 이 바보 조심하랬잖아. 레이서 잘못이 아니다. 그런 구닥다리 RC카로는 어쩔 수 없었다. 와, 구닥다리? 바람바람이 왜 구닥다리? 내 썬더 X에 비하면 저 버런 바람은 RC카도 아니야. 버런 바람? 뭐라고요? 그럼 그 썬더 X인지 뭔지 보여줘봐요. 지금은 없어. 하여간 네 RC카는 구닥다리야. 아, 참, 저 그리고 말이야. 잘 있어. 나 간다.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머리에서 맞는 거라면 구닥다릴 수밖에 없잖아. 넌 머리가 나쁘니까. 뭐라고? 내가 왜 머리가 나빠? 너보단 훨씬 좋은데. 6 곱하기 7 곱하기 8 나누기 3은? 뭐, 좀 가만히 있어봐. 6, 7은 42에 8을 곱하면 땡! 시간 지났어. 좋아! 이번엔 네가 해봐. 7 곱하기 3 곱하기 9 나누기 6 나누기 5는 6.3. 가만히 있어봐. 맞아, 6.3. 정말이야? 구닥다리지만 그 정도 계산은 할 줄 안다고. 바보야, 넌 구닥다리가 아니라니까. 그럼 65 곱하기 98 곱하기 7은 44,590. 맞아. 됐어, 담비 바보. 이럴 수가. 누구십니까? 나는 예쁜 나이네요. 그 이름. 바람바람이 구닥다리 소리를 듣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라인에어보다 머리 나쁘단 소리 정말 참을 수 없어. 위험해! 왜 그런 거야? 내 탓이 아니야! 야, 너 제정신이야? 어딜 뛰어들어! 아하, 그 구닥다리 일행이군. 또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저기가 내 집이다. 내 집은 부수지 마라. 저 아저씨 정체는 뭐지? 보면 볼수록 수상해. 디비디비디비디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디비디비, 마빈 박사는 과거 네틀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마빈 박사? 혹시 당신... 네, 당면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지. 드디어 다 됐다. 그게 뭐예요? 이건 내가 발명한 뇌파조정기다. 뇌파조정기? 줘보세요. 안 돼, 이 녀석아, 만지지 마. 치사하다, 치사해. 뭐 대단한 거라고. 좁쌀 영감. 좁쌀 영감. 그걸 쓰고 생각을 하면 더미 X가 네 생각대로 움직일 거다. 자,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뭘 할까? 뭘 해보지? 그래,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니까. 무슨 생각한 거야? 야, 난 정말 아무 생각. 됐어. 기계는 거짓말 못해, 이 녀석아. 야! 야!
저 녀석 여자를 무지하게 밝히는군. 너 감히 내 입술에. 이 팔찌는? 아, 그거? 전에 여전사 스캔한테 만들어준 팔찌 복사품이야. 여전사 스캔? 자기 판독 기능에 영상 투시 장치, 전자 계산 기능도 있어. 전자 계산 기능? 그럼 아까 그거야? 그럼 그렇지. 됐다. 아니! 왜요? 정말 똑같잖아. 어떻게 된 거지? 누구요? 누구냐니까? 리크 박사님, 전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최고의 아시카 다비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다비스? 비니온 박사님한테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순순히 제게 다비스를 내놓으십시오. 절대 안 돼! 뇌파 조종기는 더미 엑스를 조종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 그건 죄값을 치르려고 만들었었다네. 죄값? 우리 네텔은 기술자들의 천국이었지. 우리가 만든 첨단 RC카는 한 번도 바이러스에게 진 적이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첨단 RC카가 테크 바이러스의 카이저에게 치고 말았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카이저를 바로 우리 기술자들이 만들어주었다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제게 세계 최고의 RC카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환상의 기술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카이저가 만들어졌던 거지. 우리는 기술 개발에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야.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지. 잘못을 깨달은 우리는 테크의 카이저보다 더 뛰어난 RC카를 만들려고 했어. 그건 강력한 모터와 완벽한 자체 균형 장치, 일생에 한번 만들어낼까 말까 한 환상의 RC카, 바로 다비스. 그래서 다비스를 만들었나요? 거의. 하지만 눈치를 챈 테크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난 뇌파 조종기로 조종되는 썬더 X를 만들어 테크 바이러스에게 도전을 하려 했던 거야. 썬더 X는 어디 있어요? 그게 뇌파 조종기 때문에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만. 뭐라고요? 그러면서 파란바람 보고 구닥다리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버런 바람으로는 테크의 카이저를 이길 수 없다. 그거나 이거나 어쨌든 간에 버런 바람을 내놔라. 왜요? 테크와 싸우겠다면 내가 다시 손봐야겠다. 그건 거절하겠어요. 저도 엔지니어로서 자존심이 있어요. 제 작품에 남이 손대는 건 싫다고요. 오, 그럴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엔지니어를 난 많이 봐왔지. 바로 너 같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파란 바람은 반드시 테크의 RC카를 이길 거예요. 네가 없애려고 했던 다비스! 다비스? 왜 그래, 라이네요? 어깨가... 어깨가 왜? 아, 이젠 괜찮아졌어. 왜 이러지? 전에 다크 어벤져를 만날 때도 이랬었는데. 이 팔찌와 스캔, 그리고 다크 어벤져. 도대체...
대체 무슨 관계지? 나하고 대결하겠다고 온 거냐, 꼬마야? 그렇다! 어서 경기를 시작하자! 좋다! 헝카나! 한연의 손, 지니! 청카나! 바이러스의 최고 전사! 위대한 미켈란젤로! 네가 드랙시티 한연의 지니라고? 그렇다, 미켈란젤로! 너도 다크어벤져처럼 만들어주겠다! 다크어벤져를 이겼다니 네 실력은 인정하마. 하지만 날 그 멍청이와 똑같이 생각하다니 섭섭한데. 어? 슈나이더 상사, 명성은 익히들어 알고 있지. 오, 미인이라군. 잘생겼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꼬마 아가씨,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요? 별꼴이야.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설 때만 나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야야, 담비야, 알려줘라, 알려줘. 좋아요, 내 이름은 담비라군. 어떻게 알았지? 바보 아니야? 이번 승리는 담비 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 기분 나쁘게 내 이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요. 어우, 화내는 것도 몹시 예쁘고. 드랙네타! 참, 한연을 내놓으면 안 되지? 좋아! 그럼 드랙 드리옥스 주마옵 카피! 좋아, 시작하자! 다비스를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다비스는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비스는 파괴되기 직전 두 명의 박사에 의해서 구해졌다. 난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비스를 잠시 빌렸어. 다비스를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으면 이 게임은 하나마나야. 먼저 테크니컬 코스, 그 다음이 스피드 E 코스야.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는군. 여긴 그렇게 달리는 곳이 아니야. 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악명 높은 테크니컬 코스의 용암 절벽입니다. 이런 건 줄 몰랐어. 속도 줄여. 바람바람 파워 슬라이드. 파워 슬라이드가 아니야. 배터리가. 코스를 이탈하면 벌칙으로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됩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완벽해. 저런 코너링은 처음 봤어. 미켈란젤로는 코너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는다요. 이번엔 격자 코스야. 코스 중간중간에 놓인 볼링핀을 빨리 쓰러뜨려야 돼. 알았어. 부딪히겠어. 다음에 스피터. 좁은 통로에서는 10섹터의 오차만 있어도 코스에서 이탈하게 돼 있는데. 좋아, 나도 안다. 바람바람 고! 이렇게 쉬운 걸. 이 바보야, 그 코스는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뭐라고? 이런, 진작 말했어야지. 못 말려. 이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바람바람 스피터! 위험해! 브레이크! 코스에서 벗어난 벌칙이에요. 떨어지겠어. 빨리 도와줘. 좋아,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처음부터 한참 뒤지고 있어. 걱정 마. 스피드 코스로 나가기만 하면 금방 날아잡을 수 있어. 뭐하는 짓이야? 계속해서 실수하면 점점 더 어려운 코스가 나온다. 이제 알았어. 벌어진 아파트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담비, 넌 미켈란젤로가 이겼으면 좋겠지. 너 맞을래?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어. 바보 같은 녀석. 다음은 나선 코스. 바깥쪽으로 밀고 오자. 알았어. 바람바람 터보. 어떡하려고. 바람바람 환상의 세나. 너무 경기가 시시하잖아. 뭐? 시시하다고? 실망했다. 대단한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누구 약 올려? 빨리 안 달릴 거야! 좋아! 그러다 지면 난 책임 안 져! 바람바람 가속! 바람바람 보조 부스터! 어쨌든 이 경기는 끝났어. 스피드 트랙에 들어온 이상 날 이길 순 없다고. 이제 마지막 대회전이야. 이겼다. 이럴 수가. 다비스 속도가 다비스 속도가 어쨌다고? 200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속도가 200이 나와. 저 정도 속도라면 차체가 심하게 요동을 쳐야 할 텐데 너무 조용해. 승리를 담비 너에게 바친다.